우리 함께 우리 스페인 우리 중남미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중요한 237의 전도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보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담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직 성경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기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은혜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있.
대구 전 지역에 53개의 교회가 모여서 함께 지역을 살리는 우리 전도 캠프가 실행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지역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 같은 이런 귀중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우상 세력들이 꺾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마음 상한 자들, 가란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응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절대망대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대구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237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개인을 통하여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그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 그대를 늘 깨어 기도하고
스스로의 군사라. 가는 곳마다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부르신 나의 하나님 위기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한계가 완전히 치유되어질 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절대 망대로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보좌의 능력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증인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두고 또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